안녕하십니까. 심상정 대통령 후보 선대위 대변인 박한기입니다. 지금부터 심상정 대통령 후보 일정 관련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통령 후보는 오늘 농업인의 날을 맞아 농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농산어촌 녹색 대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농산어촌을 기후위기 극복 1번지로 만들어 농어민들의 삶도 선진국인 나라,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안보, 식량주권 위기에 대비할 수 있는 국가 시스템이 갖춰진 나라, 먹을 게 없어 굶는 국민이 없고 안전한 먹거리가 유통되어 믿고 먹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공약으로는 월 30만 원의 농어민 기본소득 지급, 대통령 직속 농업 농어촌 특별위원회를 농산어촌 녹색 대전환 기구로 격상, 국가 식량주권위원회를 설치하여 현재 21%에 그치고 있는 곡물 자급률을 30% 이상으로 끌어올릴 것, 전국민 먹거리 기본법 제정 등을 국민들께 약속드렸습니다. 이어서 충청남도 홍성군을 방문하여 청년 농부들과 오찬 간담회, 협업농장 농사 체험, 충남 친환경 농업인 간담회를 가진 뒤 지속 가능한 농촌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있는 발마을 도서관, 갓골 어린이집, 풀무학교 생협을 방문하여 농업 농촌의 미래를 밝히기 위한 일정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후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생명돌봄 국민운동 캠프 출범식에 참석하고 성소수자 가족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너에게 가는 길 시사회에 참석하는 것을 끝으로 공식 일정을 마칠 예정입니다. 전태열 열사 기일을 하루 앞둔 내일 12일에는 오전 9시 40분 전태일 재단에서 주 4일제 로드맵 및 신노동법 비전 등 노동 공약을 후보가 직접 프리젠테이션할 예정입니다. 이상 심상정 후보 일정 관련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